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본인 소개와 여기 장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춘천에 있는 토가돈 스테이크시 연탄 초벌구이 전문점 본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점의 대표이사 박동현입니다. 네, 방송도 타시고 유명하신 셰프님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 소개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역에 있을 때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한 25년간 조리를 했고요. 조리를 하면서 한국 국가대표 감독을 한 10년 동안 맡아서 전 세계에 대해 를 출전을 해서 저희 한국의 좋은 성과를 이뤄냈고요. 인재들을 많이 제가 배출을 해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신 내용을 조금 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 국가대표 감독직을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그 제안이 와서 생활의 달인이나 생생 전번통, 뭐 남편은 요리사, 각종 요리 프로에 출전을 좀 하고요. 춘천에 와서는 그 지원 방송에서 춘천에 이렇게 정통시장을 다니면서 정통시장의 역사와 문화가 묻어나 있는 음식이라든가 정통시장의 정통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개그맨 김남현 씨하고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정통시장에 다녀보니까 어떠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인생의 삶이 묻어나 있는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통시장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 코가도는 어떤 매장으로 프랜차이즈도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저희 토가도는 우리나라에서 인증해주는 한돈 인증을 받은 인증점이고요. 저희 고기는 강원도의 명품 브랜드 돼지고기 치악산 금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가는 스타일이 스테이크시. 저희 고기는 장점이 부드러운 맛과 그다음에 돼지의 특이한 비린내가 안 나고 고기를 씹었을 때 육즙이 그 풍부한 맛. 다른 반 돼지고기는 이렇게 먹으면 많이 느끼한데 저희 고기는 느끼함이 없고 그 향에 그 마리네이드를 해서 10일 동안 숙성냉장고에 숙성을 해서 그 고기를 갖고 지금 이렇게 마리네이드하고 조리를 해서 스테이크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돼지고기 갖고 스테이크식으로 하는 삼겹살이나 목살, 그다음에 전지살 이런 거는 저희가 한국에서 최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사장님, 지금 고기를 꺼내시는 것 같은데 고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이건 저희가 그 쓰는 치악산 금돈인데요. 이거는 목살인데, 목살이 10일 동안 숙성을 하면요. 여기에 마블링이 많이 생겨서 고기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이 숙성구에 집어넣어서 10일간, 생고기를 10일간 숙성을 해서 숙성한 고기를 저희는 사용을 합니다. 고기 작업을 하시는 듯합니다. 네. 고기가 얼마나 마블링이 좋은 고기인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기를 쓸 때도 한 번에 이렇게 딱한 번에 커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기의 질면이, 자, 보시면은 마블링이 이렇게 좋습니다. 치악산 금돈 육종입니다. 얼마 전에 국제대회를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대회나 협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협회는 그 사단법인 한국음식조리문화협회고요. 제가 그 한국조리문화협회의 회장 겸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 챌린지컵 국제요리경연대회는 올해 저희가 9회고요. 이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요리경연대회를 이제 유럽 국제인증대회하고 터키 타스파드 국제인증대회를 개최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심사위원으로 초청을 받다 보니까 유럽이라든가 동유럽이라든가 여러 군데 이제 심사를 다니다 보니까 회장분들을 만나서 우연치 않게 저희가 아시아의 최초로, 한국의 최초로 터키 타스바다 한국 지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적은 규모는 아니고 어느 정도 그래서 국제대회 규격에 맞게끔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요. 행사를 하다 보니까 외국의 협회장들이 오고 외국의 왁스에 유명한 셰프들이 와서 심사를 하니까 국제대회 같이 느껴지고 또 학생들도 정말 여기 챌린지컵 국제 요리경연대회는 외국이 인정해주는
진짜 세계적인 국제대회로 거듭난 것 같아서 저도 씁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식조리문화협회 회장 박동현입니다. 감사합니다.